AI 정책과 관련된 패널입니다. AI 정책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관련된 발표와 그리고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AI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 세션의 좌장을 맡아주실 최문정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의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인사드립니다. 저는 최문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주 훌륭한 심포지엄에 참석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윈드필 교수님께서 이 윤리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인프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말이 매우 인상 깊습니다. 자, 오늘 저희 세션에서는 AI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훌륭한 패널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 과학, 그리고 또 공공정책 전문가들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이먼 체스터만 교수님이십니다. AI 규제와 관련된 방법 그리고 또 이유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실 것입니다. 사이먼 체스터만 교수님께서는 싱가포르 국립대 학장이시고 또 석좌 교수입니다. 법대 교수님이시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많이 거주하셨습니다. 베이징, 멜번, 옥스포드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멜번 대학교, 옥스포드, 사우스햄턴, 콜롬비아, 그리고 시앙스포에서도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NYU의 글로벌 로스 싱가포르 프로그램을 이끌고 계시고 NYU에 오시기 전에는 국제 피스 이코노미 그리고 또 UN 국제위기그룹에서도 활동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체스터만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고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큰 영광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패널과 또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도 매우 기쁜 일이고요. 그 이전 세션에서 윤리를 다루었었죠. AI 정책이라는 맥락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정책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 시대에 만들어져야 하는가 또 만들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패널에서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고요. 어떻게 AI를 규제할 수 있는가 또 왜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그리고 이 규제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하는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맥락도 필요한데요. 그 전에 먼저 이 규제라는 것, 규정이 무엇이어야 하는 것까지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행의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AI의 문제는 법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새로운 것이다 라는 경향입니다. 완전히 그린필드 기술이기도 하고 어느 누구도 해보지 못한 처음부터 해야 되는 입법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관련된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서로 처음 하는 것으로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과제와 난제들이 많습니다. AI가 실제로 전통적인 규제 제도에서 만들어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문제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난제 1번은 속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책은 항상 속도가 느린데 이 속도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지난 10년 이상 넘었던 동안 과거 돌아가서 2010년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면 1조 달러 정도가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단 하루에 증발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증권거래소 얘기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 트레이딩하는 알고리즘이 문제가 있었기 생기 때문이었습니다. 알고리즘은 이론적으로는 법적인 규제에 대해서도 인간처럼 다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또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새로 또 추가되면서 컴퓨터가 똑같은 룰에 의해서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래를 할 경우에 최소의 거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거래 같은 경우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1초당 100만 건 이상이 거래되기 때문에 그 속도를 규제가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사실은 어려운
난제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시간이 문제라는 것이죠. 일부 어떤 배경에서는 안전 보안들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시간과 관련된 문제들인 것이 당연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자율성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도 나오게 되는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람을 쳤다, 여러분을 쳤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운전자의 과실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이 실제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운전을 난폭하게 하는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사람들은 여러 피해를 일으키고 다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운전하는 자율자동차의 경우 소송이 불가하다라는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입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과정에서 여러 기술들이 사용이 되고 여러 기계들이 사용이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책임성을 가진 부분에 신뢰성이 높은 기계를 제조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자율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난제의 경우는 투명성인데요. 뭐 불투명성이 지난 10년 동안 계속됐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기계학습에 대한 내용들도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부분에서 불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이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동시성을 문제로 삼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법적인 규정을 판결할 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많은 전문가 단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기계학습의 기술이 이제 배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이런 모든 기계니 어떤 방식으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면에서 트레이드오프는 어떤 것이 될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확성도 중요한 것이지만 여러 다양한 장벽을 없앨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기술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많은 것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약사 그리고 또 심리치료 같은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논문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물리적인 분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의학적인 기술은 실제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소송이 일어나서 유죄다라고 판결이 된다면 이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유죄 판결의 근거에 대해서 따지기 시작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근본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AI로 이것을 한다면 어떤 해결책을 다 낼 수가 있을까요? 이런 낮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과거를 보면 이제 유명한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분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SF 작가인 아이작 아시모프님이십니다. 이분이 단편을 시작하면서 또 세계의 법과 로봇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단편을 쓰신 바가 있었는데 최초로 이러한 인공지능의 규정에 대해서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것이 이제 과거 100년 그 많은 기간을 넘어가서 시작된 것인데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할 수 없다 등등으로 전개가 된 것입니다. 아이작 아시모프는 자신이 얘기한 것은 작품에서 문학 작품에서 표현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했다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보면 굉장히 다양한 법이 실제로 실생활에서 적용되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면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훨씬 실생활이 복잡하기 때문이죠. 문학 작품보다는 또 그 이전의 것보다 훨씬 더 점점 복잡해지고 첨단화되는 경향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것이 새로운 윤리 지침, 새로운 윤리 가이드라인 등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서 뭐 수십 개가 아니라 수백 개 정도의 새로운 규정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국가에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윤리 가이드, 윤리 기본법 등등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2016년도부터일까요? 그것은 그 당시부터 인공지능의 역할이 더 커지기 시작하고 또 그 전부터 개발되었지만 기계학습이 그때부터 순방향을 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한 다음에 기술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람을 충돌했을 때와 같은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기 시작했던 때가 그때이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이런 일자리에 대해서 장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부 알고리즘은 미국의 정책과 정치에도 영향을 줬고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당시에 선거 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여기 관련된 뭐 기구들 조직들도 굉장히 많고요. IBM,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나라들도 2016년부터 시작해서 일반 대중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하겠다,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표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유럽연합에서는 그때부터 가이드라인을 내놓기 시작하였고요. 그래서 현재 또 역시 2020년에는 교황이 채택하는 정도까지의 수준으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016년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요.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복되는 6가지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원칙이 중복되는 것이 이러한 것인 거죠. 첫 번째는 인간의 통제, 두 번째 투명성, 세 번째 안전, 책임성, 그리고 무차별, 비차별, 그리고 개인정보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에서 제가 보면 제가 또 궁금한 것들이 생깁니다. 이거 정말 다 필요한 것인가? 예를 들어서 3번 안전을 보죠. 이것은 제품 책임성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번째 책임성은 시민과 또 민법과 형법으로 바꿔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업이든 인간이든 자체적인 자체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차별 같은 경우에도 인권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는 데이터 보호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AI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됐던 것들은 기술의 발전 제약에서 우리가 나중에 대화해서 나누겠지만 나온 것들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다른 질문으로 한번 끝내보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과연 정말 규제를 해야 하는가? 왜 구태여 규제를 하려고 애를 쓰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제품 책임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구매자가 우리 같은 구매자가 시장에서 실패를 한 경우 구매를 하였는데 실패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손실이 있을 경우에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보험회사가 이런 걸 주로 하고 있지만은요. 그래서 이런 비부정의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것이 시장 효율성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정책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 효율성이 높다 하더라도 인종이나 종교, 성별 이런 문화 등으로 인해서 차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은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효율성이 아무리 높더라도 이러한 차별성은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규제로 묶어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인종의 차별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미국이 중요한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독점에 대한 해결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주권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마다 원하는 또 생각하는 중요성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데이비 콜리치가 얘기한 콜리치 딜레마가 있는데요. 이런 사회적인 활동하는 데 있어서 딜레마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초기에는 기술을 통제하는 것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어떤 피해가 있더라도 피해를 알기가 쉽기 때문이죠. 그러나 좀 오래 기다리게 되면 그 결과는 명백하게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값이 너무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 2004년도에 처음 출범이 되었을 때 그 당시에 페이스북 규제 법안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2020년, 21년에는 이 페이스북을 통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규정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도 이와 같은 딜레마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끔 나오는 개념이긴 한데 그것은 바로 이런
신중의 원칙입니다. 신중 사용의 원칙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정도까지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린 이후에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경우에 있어서 어떤 시점에서 시작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규제를 해야 할까요? 규제 당국들은 망치를 갖고 있다라면 망치로 못을 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규제의 형태, 규제의 목적 등이 모두 중요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이 하는 것이 리스크를 운영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러면 관리된 운영, 관리된 위험이란 무엇일까요?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안전도를 높일 수 있는지 하나의 세트를 만들 수가 있을 것이고, 어디에 위해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들을 같이 나눠볼 수 있을 텐데 이런 위해들을 파악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죠. 그 다음 지지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디까지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규제를 하려고 드는 경우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자율자동차에 관련된 무기를 사용해서 규제를 들어 잣대를 들이댄다라고 하면 사망을 하였을 때, 사망사건일 경우 이런 식으로 나올 규정을 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유럽연합에서 현재 제시하고 있는, 제안하고 있는 그런 레드라인을 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적인 혹은 전반적인 것에 위반을 했을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위반에 대한 제시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절차상의 합법성이 필요합니다. 효율성이 있다고 해서 효율성이 있는 결정만을 무조건 다 해버리면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결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판사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텐데 판사도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러한 어떤 판결을 했을 때에는 천재를 하더라도, 물론 판사님들은 다 천재님이시겠지만, 그런 천재를 하더라도 이런 인간의 결정은 자신들의 가치관, 그리고 믿어, 그리고 또 이런 위계 체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국 같은 나라는 다른 나라를 얘기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들은 EU에서도 굉장히 많은 규제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백 개의 규제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런 모든 규제들은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서 운전을 해야 한다고 하는 식으로 비용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규제들은 몇 번에 걸쳐서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법원에서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미국도 영국도 다 한 번씩 실패를 경험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호주의 연방 법원에서는 AI가 이제 하나의 툴로서, 특허법이 아닌 개인 정보로서 처리되도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중요한 부분에서 책임성을 부과할 수 있는 여러 노력들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드렸고요. 제가 또 책을 쓴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토론을 여러분과 함께 하기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통찰력 높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어떤 종류의 규제가 정말 과연 필요할까요? 그래서 규제가 정말 필요하고 효율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규제에 대한 수요와 요구에 대해서 들어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다음 연사 모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발표자는 마틴 포드 미래학자이고요. 그리고 지금 쓰신 저서는 한국어로도 발간이 되어 있고, 그 총 4개의 이제 책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AI의 아키텍처, AI에 대한 진실 등과 관련된 책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테드에서 또 많은 강연을 하고 계시고요. 특히 AI와 또 경제, 사회와 관련된 이런 테드 강연을 하셨습니다. 300만 명이 넘는 그런 뷰를 달성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틴 포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저희가 AI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처음부터 알아야 되는 것은 AI에 있어서의 양면입니다. 기회가 있고 위험도 있고 또 리스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AI 정책의 양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중에 한 정책은 실제로 이러한 AI를 10분 활용해야 되는 그런 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AI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있어서 불가피한 요소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인류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후변화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AI라는 기술은 1차적인 도구가 되어서 우리의 창의성을 더 증폭시키고 우리의 지능을 증폭시키고 또 혁신을 증폭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AI를 제약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일어나게 되면 혁신이 저해가 되겠죠. 여러 가지 리스크와 그다음에 위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AI와 관련된 위험들을 잘 주시를 하고 그리고 관련해서 규제를 할 필요가 있겠죠. 물론 규제라든지 아니면은 규칙 그리고 또 룰이 분명히 필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실제로 인공지능 그 전체를 다 규제하기보다는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연구를 제약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관련된 규제 그리고 또 룰을 마련을 하여서 이런 AI가 제대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기술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예의주시해야 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리스크와 위험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AI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분야 특히 이제 규제 프레임워크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분야들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제 프레임워크가 지금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AI가 많이 적용되고 있는 그런 분야가 바로 자율주행차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런 기관들이 이 규제와 관련된 특히 이제 차량 관련해서 규제를 했던 그런 기관들이 이것을 담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국토부에서 테슬라 그런 사건들과 관련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좀 자율주행 시스템과 관련해서 이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기술이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좀 더 과도하게 뭔가 이제 홍보가 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누고 있는데 어쨌든 이와 관련된 그런 조사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의료 분야에서도 AI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FDA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에 많은 또 AI가 접목된 의료기기들을 이제 인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갭들이 있습니다. 이런 갭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AI 윤리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AI 편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력서를 이제 스크리닝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보았죠. 실제로 이 채용자가, 그러니까 구직자가 이 인터뷰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 구직자의 이력서를 스크리닝하는, 선별하는 그러한 AI 시스템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미국에서는 법원에서도 이제 AI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재소자가 뭐 계속해서 감옥에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주택담보대출하는 데 있어서도 AI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또 공정하게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편향을 기반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주관 부서가 있어서 국토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직 주관 부서가 명확하지 않는 주관 어떤 주무 부서가 명확하지 않는 그런 AI 분야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부분, 또 안면 인식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런 감시를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수준을 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물론 범죄율을 낮출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또 사람들의 프라이버시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인종이라든지 아니면 성별과 관련해서도 편향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다양한 그런 분야에 있어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규제 갭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지금 국가들에서는 이 AI를 담당하는 그런 주무부처라든지 아니면 국가기관이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SEC 같은 그런 기관, 증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거래소와 관련해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SEC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많은 그런 전문성 갖고 있습니다. 증권이라든지 거래와 관련된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기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과 비슷한 이런 AI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정 전담 기관이 이 AI와 관련된 규제들을 담당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을 마련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의회라든지 미국의 의회라든지 아니면은 국회가 이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뭔가 입법화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입법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관련된 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또 국가 차원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바로 자율 무기의 등장입니다. 자율무기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국제적인 이슈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UN에서도 결의안을 채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련해서 많은 모멘텀이 일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중국이 이 결의안에 찬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러시아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러한 기술에 있어서 또 우위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특정 그런 분야 같은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국가 그리고 또 국제적인 노력을 함께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작업을 했던 분야는 주로 AI와 관련된 또 다른 그런 위험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AI가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많은 반복적인 그런 작업들이 AI에 의해서 사라지거나 대체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AI 또는 로봇에 의해서 대체가 될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가 될 것이고, 또한 이것은 불평등을 더 조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겪고 있는 불평등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불평등이 매우 심각합니다. AI가 더욱더 확산이 되게 되면 또 다른 차원의 불평등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정책들이 이러한 상황에도 발맞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단순히 뭐 노동자, 그러니까 단순 노무직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존의 이제 창고들을 보시면요, 이미 사람들이 거의 없고 로봇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과 사람이 함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실제로 아마존 창고에서 많이 일하고 있는 이유는 로봇가 아직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 중에 몇 가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봇 자체가 이제 손을 수월하게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피킹 작업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앞으로 더욱더 정교해질 것이고 개선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많이 대체가 될 것인데요. 지금 창고에 이제 예를 말씀을 드렸지만 뭐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그리고 공장들 같은 경우에는 AI가 더 많이 대체를 하게 될 것이고, 실제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이트 칼라 일자리에도 영향이 미치게 되겠죠. 사무직에도 영향이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 AI 뭐 변호사도 나오고 있고 AI 기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앞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직종들이 있는데 이러한 직종들도 많이 자율화, 자동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정말 큰 변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것은 사회 그리고 경제에 많은 압력을 가져다 주게 될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좀 더 강력한 그런 사회 안정만이 필요합니다. 실직자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분들을 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고요. 또 훈련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좀 더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전환에 더 많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뭔가 새로운 사회적인 계약 아니면은 보편적 기본 소득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논의도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저희가 단기간 내에 이런 것들을 다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더욱더 중요해진 문제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 각국들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AI라고 하는 것은 매우 변혁적이어서 실제로 기존의 그런 룰이라든지 사회적인 그런 규범들을 재정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주지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AI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입니다. AI의 그런 이점이 위험보다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에 대해서 좀 많이 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포드님께서는 규제가 필요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관들이 이 AI와 관련된 부분들을 규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노동시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어떠한 그런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또 유지가 되고 대체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AI가 또 불평등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부분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네 개 발표를 다 들은 후 토론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알렉스 앵글러 베를린에 계신 분입니다. 알렉스 앵글러 님은 브루킹스 인스티튜트에서 거버넌스 연구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유럽의 AI 거버넌스 연구하고 계시고요. 풀브라이트 시몬 학자로서 계시면서 또 시니어 펠로우를 맡고 계십니다. 옥스퍼드의 AI 거버넌스 연구를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주실 내용은 신규 유럽 및 미국 AI 거버넌스 체제를 위한 국제적 고려 사항입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Good afternoon.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국은 오후이시죠? 예, 저는 이제 일어났습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간 구체적인 것이긴 한데요. 그래도 사이먼이 말씀하신 국제적인 고려사항에서 조금 더 부과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제목은 러시아, 유럽 및 미국 AI 거버넌스 체제를 위한 국제적 고려사항이 되겠는데요. 먼저 배경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사이먼이 좀 더 설명해 주시긴 했지만 2017년 이후에 60개 국가들이 일정 형태의 인공지능 정책을 채택하였습니다. 여러 기구, 연구소, 또한 인공지능 관련 조직 등입니다. 데이터와 계산 의존성, 그 다음에 정부의 AI 사용 등등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고려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들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겠는데요. 국제적인 논의에 올려지기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담론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전반적으로 고려해야겠다라고 얘기되었던 것들은 이런 시장의 합리적인 사항 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규제, 접근 방법, 연구 펀딩, 교육 인재 등이 모두 포함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AI 가 이용이 되고 교육이 되고 또한 배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과 재교육도 필요할 수 있을 것이고 한 나라에서 교육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또 지역에서는 재교육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클라우드에 대한 액세스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제적인 노력은 이 국제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따라서 하나의 구조가 AI 모델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면 지역적으로 당연히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요. AI 관련된 이와 같은 중복 사항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논의들을 사실 뭐 이런 보호에 대해서 반대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서 다양한 내용이 다양한 디스클로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 정부들이 AI에 관련해서
국제 무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공지능 부문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또 고려해보고 고민할 게 많죠.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가,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결과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EU의 AI 규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AI에 관한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먼저 리스크별로 구분을 합니다. 리스크가 낮은가 높은가, 그리고 또 수용 가능한 리스크인가, 무역에 관련된 리스크인가, 실제로 고위험으로 분류될 수 있는 AI인가 등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포함되는 것은 AI의 인간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이러한 제품 규제에서 포함이 되었던 것이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리스크 기반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 어느 특정 정도 수준 이상의 리스크다 그러면 그 리스크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먼저 걸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이 미래에 예측 가능한 위험이라고 구분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리스트를 만들게 된다면, 이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넓은 리스트에 대해서 한 번 더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한 이 집행기관들의 유연성 역시도 포함될 수 있어야 됩니다. 수평적으로 봤을 때 이와 같이 다양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AI의 위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집행 가능한 AI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며, 어떤 플랫폼들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이것이 섹터별로 만들어진 구체적인 지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뭐 만지니 걸릴 텐데, 이런 것들이 끝까지 이루어질 때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뭐 4년 이상 시간이 걸리기도 하였고요. 적어도 3년 이상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과거의 GDPR에서 유의미한 벌금을 부과하는데 3년이 걸린 것에 비교한다면 앞으로도 시간 집행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초점을 둔다면 굉장히 많은 요건들이 다양하게 포함이 될 것입니다. 이 것들이 전부 다 AI에 대한 함의를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시장에 대한 규제들, 그리고 또 75% 이상의 기준 등과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연구자들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장법과 디지털 서비스법이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유럽 얘기 드렸고요. 다음 미국 얘기를 드리면 이제 규제 당국 협력이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AIE의 규제 기관 당국의 조정에 대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공공에서 EU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에서 움직여 가고 있는데, FTC에서는 AI에 관련된 거짓 주장 또 하나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에 대해서 과장된 광고를 했다거나 거짓 허위 진술을 했다라는 것도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리스크를 연구하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AI 서비스의 허점에 대해서 조사를 하자는 연구 제안이 있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사기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 어떤 잣대를 들이댈 것인지를 연구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FDA에서도 현재 이런 카테고리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될 것입니다. 한 함수가 사용이 된다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이후에도 예를 들어서 자율자동차 플랫폼에도 사용이 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AI의 경우 물론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가장 먼저 연구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법안들을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NIST는 표준 재정 기관인데요. NIST에서도 다양한 예시들을 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의미의 AI, 광범위한 진화 대상이 되는 AI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이것을 행위 주체별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런 규제 프로세스가 모든 AI의 단계별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조적인 제약이 있을 수도 있고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이 근원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감안할 때 규제 당국도 역시 앞으로도 계속 변화하고 발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모두 요구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미국에서의 이런 기본법에 대해서 규제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정부 정부의 직원이다라고 할 경우에 백악관에서 AI 담당 을 사용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AI의 사용에 대한 플랫폼 거버넌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스택이 나올지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는 매우 빠른 발전이 규제 서비스에서도 나와야 한다라는 데 주장을 보태고자 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규제 발전 부분에서요. 첫 번째로 EU와 미국은 AI 정책을 기술무역위원회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정책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AI는 현황적으로 남아있는 미결 문제로서도 역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역시 인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 국가들이 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보면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적으로 정말로 흐르는 유동적인 전 세계 시장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또 구매 매입 부분에서 감독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일관성 있는 접근 방식을 통해서 감독을 개선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플랫폼 공동 감독의 경우 훨씬 더 강건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만드는 그런 시스템 자체야 당연히 다를 수 있고 차이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요건들 중에서 필요한 근본적인 필수 요건들을 모두 포함을 해야 할 것이고 또 같은 것의 버전만 다르게 가지고 운영을 하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도입됐던 것에 대해서 더 강화를 해서 같은 지역에서 감독을 강화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AI의 발전 부분에서 정부가 이 부분에서 반차별 규정을 지켜야 한다라든지 이따 여러 가지 회복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하는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앞으로 가져가게 될 그런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품의 일치도 역시 중요한데요. 디지털 민주주의에 일치되도록 하여서 민주국가들 간에서는 AI에 대해서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AI 정책과 또 변화가 나올 때 디지털 민주주의는 그 부분에서 놓쳐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커뮤니티들이 책임성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규제 협력으로 가는 단계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까지 규제를 왜 협력해야 하는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쉬운 단계로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쉬운 단계에서 장기적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같이 나란히 활동할 수 있도록 미리 위원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국제 협력을 AI 국가나 규제 계획에 대한 목표 로 추가를 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겠고요. 또한 섹터별로 구체적인 접근 방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용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귀중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코드 펀딩들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섹터별로 AI 규제에 일치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또 해야 되는 사업이 될 수 있겠는데요. 섹터별 노력을 위한 중앙 AI 규제 코디네이터가 있을
수 있겠고 유럽과 EU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표준 기구 간의 협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신뢰할 만한 AI를 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합동 펀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어려운 과정에서는 기관 수준의 기관별 정보 공유를 하는 데 있어서 규제를 갈 수가 있습니다. 국가별 그리고 각 국가 내에서 또 국가 간 여러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포인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의 컨택트는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까지 법안이 통과가 되었는지 시행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서 아직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많은 코디네이션이 필요할 것입니다. 즉 여러 정부 간, 여러 기관들 간의 코디네이션을 통해서 법안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 기관 수준의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기관들이 갖고 있는 기준들을 보다 넓게 볼 수 있도록 하여서 인증을 서로 받았는지 그 인증 기준은 일치가 되는지 또 AI에 관련된 테스팅이나 평가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각 기관별로 정부별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간략하게 전반적인 차원에서 어떤 규제들이 필요한가 규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은 초기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더 많은 논의가 앞으로 필요하게 될 그만큼의 중요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정부 차원에서 행정부에서 필요할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에서 개인정보의 보호 등이 중요한 부분이 있겠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서도 또 수출통제법, 관리감독법을 통해서 이 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넓은 차원의 민주주의 체제의 대응으로서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훌륭한 발표 감사합니다. 앵글 박사님. 박사님께서는 전반적으로 AI 규제 개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현재 단계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AI 규제 개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주로 얘기하신 것은 국제 규제의 가치 그리고 이 이슈에 대해서 모든 국가들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규제 협력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오늘 심포지엄이야말로 이러한 협력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 중요한 연설을 모시겠습니다. 마지막 연사는 김소영 카이스트 한국 4차 산업혁명정책센터장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카이스트에서 오랜 시간 몸담아 오셨고요. 그리고 정부의 R&D 정책 전문가이시고 관련된 연구를 많이 진행해 오셨습니다. 특히 기초과학 정책 그리고 또 기보 대규모 이러한 정책 과학 연구를 진행을 해 오셨고요. 그리고 세계 경제 포럼 그리고 EU와 관련해서도 연구를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고 또한 국가 간의 협력 그리고 또 디시플린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센터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첫 장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유명한 영국 과학사의 말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데이비드 에저턴의 이제 When Technologies Matter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모두 알듯이 어떤 기술이 발명이 되게 되면은 이 기술이 우리는 이 기술의 기원에 매우 집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술이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낸 그 첫 순간이 아니라 그 개념이나 이 장치가 실제로 처음 활용이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기술을 전면적으로 이행을 하게 되면 바로 이것이 변화의 어떤 동력이 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책 같은 경우에는 현대산업의 의식의 발전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학자이죠. 볼프강 스키벨부시가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19세기에 철도로 장거리 여행이 가능해지면서 시간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속도 그리고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유럽인들의 인식이 많이 변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도가 도입이 되면서 자연 경관뿐만이 아니라 그 자연 자체에 대한 사람의 경험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션의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AI가 왜 지금 중요해졌냐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AI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변혁의 시대에 있어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범용 기술입니다. 디지털 변혁이라고도 하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요. 1936년에 앨런 튜린이 발명한 이 튜린 머신으로 이 AI의 역사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AI 개발의 규모와 그 강도를 보면은 우리는 이 기술이 우리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또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사람과 머신 간의 관계가 급격하게 바뀔 거라는 것입니다. AI라는 그런 연구 변화는 지난 20년 동안 거대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니치 영역이었는데요. 이제는 빠르게 확산되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또 혁신이 넘치는 거대한 어떤 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AI라고 하는 것은 성장의 동력이 되었고 따라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공약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개발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혁신경제법이 경쟁법이 올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향후 5년 동안 110억 정도가 이제 R&D 분야에 투입이 될 것인데요. 그중에 10%, 한 10억 정도가 AI라든지 신기술에 투자가 될 것입니다. 이미 2019년에 미국은 비연방 AI R&D 예산에 11억 달러를 썼고 그리고 지금 그 예산은 15억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렇듯 AI 기술은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많은 그런 정부들은 다자간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난 5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지금 체스터맨 교수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지만요. 2016년이 매우 특별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2016년에 캠브리지 이제 애널리틱스와 관련해서 무슨 일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2016년을 알파고 대국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매년 국제적인 협력이 이 AI 윤리 가이드라인 등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앞서 세션에서 많이 다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적인 노력뿐만이 아니라 각국에서도 이러한 노력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는 막대한 이익 그리고 혜택, 기회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때 분명 또 AI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위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정책 거버넌스가 필요한 AI 이슈들인데요. 제가 이것을 AI의 네 가지 얼굴로 범주화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for AI입니다. AI를 확산할 수 있는 또 확대 도입할 수 있는 정책들과 관련된 부분이고 두 번째 범주는 AI 기술이 제안하는 다양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정책 문제라고 할 수 있고 관련해서 근본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범주는 바로 with AI입니다. 우리가 AI를 활용해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저희가 기후변화라든지 빈곤 퇴치 그리고 또 난민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흥미로운 그 정책 개발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I의 활용도에 있어서 많은 잠재력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은 오늘날 우리가 자주 보는 그런 현상입니다. 다양한 정책을 수립을 하여서 AI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I의 네 가지 얼굴을 또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두 개의 범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AI를 활용할 것인가 라는 게 이제 두 번째 부분이고요. 그리고 AI 기술의 확산을 위해서 안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자, for AI 그리고 by AI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AI 확대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알파고 대국이 있고 나서 한국 정부에서는 AI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은 국가 전략 차원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5년 동안 정부가 중대한 발표들을 해왔습니다. 네 번째 국가 AI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AI를 확산, 도입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AI 산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노력을 하여서 AI 윤리와 관련된 국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어떻게 AI 윤리를 제정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비난도 있습니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필수이다라고 하면서 이 가이드라인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제 발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두 개의 위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도된 리스크입니다. 실제로 AI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것입니다. 위해적인 의도를 갖고 남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 외에는 비의도적인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의도하지 않은 리스크, 예기치 않는 리스크와 관련해서 많은 그런 노력,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또 다른 리스크,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구조적인 위험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구조적인 위험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철도의 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계 1차 세계대전과 관련해서 이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유가 철도 때문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류 운송이 철도로 많이 이루어졌죠. 따라서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또 남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파급 효과가 어마무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인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핵무기처럼 AI도 이러한 군 그리고 민간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AI 무기들이 개발이 돼서 보급이 되게 된다면 이것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일 뿐만 아니라 국제 질서를 또 국제 평화를 와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인 위험들은 매우 구조적이어서 또 체계적이어서 이러한 리스크를 우리가 제거할 수는 없고 이러한 구조적인 트레이드오프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개인적으로 이득을 보려고 하면은 이게 공공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다라는 점을 주지해야 됩니다. 제 발표의 마지막 장표입니다. WEF 보고서인데요.
지금 보시는 몇 가지의 AI 이슈들은 지금 이미 발생을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또 근시일 내에 또 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니어텀 근시일 내에 그런 리스크를 보시면요. 지정학적인 뭐 경쟁, 그다음에 감시 등등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근 미래에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술이 개발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학계와 그다음에 정책 이방가들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첨단 기술 개발을 예의주시해야 되고 또 기술자들을 비롯한 과학계에서는 경계심을 갖고 이러한 진위가 마법 램프에 있는 진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예의 주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훌륭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 교수님, 저희가 한국의 사례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또한 AI 정책의 네 가지 얼굴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패널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훌륭한 분들과 함께 진행을 할 것인데 저희가 이번 세션에서 많이 얘기하는 그런 키워드가 규제입니다. 누가 언제 AI 정책과 관련해서 무엇을 규제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별로 그리고 또 각국이 처한 그런 배경별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반차별법이 없는데요. 체스터만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존의 이제 법이 AI와 관련된 규제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법이 다 모든 것을 아우를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자분들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일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이 이야기를 하였지만 어떤 좋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I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뭐 챗봇이라든지 알파고를 통해서 AI 기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특히 이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것은 AI 기술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책을 수립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AI 정책, 또 AI를 규제하는, 또 AI를 규제하지 않는 그런 정책 중에서 좋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체스트만 교수님. 예, 정말 훌륭한 질문입니다. 제가 또 김 교수님 설명할 때 좀 생각나고 떠오른 것이 있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얘기였습니다. 다른 기술들과 유사하게 비교하시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좋은 장점도 있지만 리스크도 많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때 원자력 에너지 말씀하셨고요. 그때 제가 썼던 내용이 잠깐 생각이 났었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 완전한 비유는 아니다 하더라도 기술이 있으면 과학자들이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에너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술이 굉장히 크게 발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잘못해서 이것이 무기 개발 쪽으로 가게 될 수도 있었던 것이었죠. 농업, 의학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첫 번째 UN 총회에서 결의안으로 냈던 것은 모두 이 새로운 신기술들이 위해를 끼치지 않고 유익하게 사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결의안이었습니다. 즉 인공지능도 이와 같은 길을 걸을 수가 있겠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국제 IAEA 원자력위원회가 유엔 결의안 이후에 했던 걸 생각해 보시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랜드 바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대협상을 통해서 핵 에너지가 이제 무기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 다 동의를 하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이 인공지능의 무기화라고 하는 것이 자율주행차를 살인무기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감시와 감독의 매트릭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과 비교를 해보면 그 비율과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 대신에 나오는 것으로서 모든 기술의 혜택을 보다 더 광범위하게 공유하고 사용해야 한다라는 그 반대의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예, 정말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셨네요. 핵에너지와 유엔 총회의 결의안을 나왔던 얘기해 주셔서 좋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첨언을 해주시겠습니까? 마틴 프로드님. 네, 저도 동의합니다.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런 어떤 기관이 필요합니다. 규제 기관을 설립을 하여서 AI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아까 알렉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기관들이 AI를 다루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이 전문성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뭔가 새로운 그런 변화하는 기술에 대해서 규제를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AI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응용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앞으로 5년 뒤에 AI가 어떻게 사용이 될지, 이슈가 무엇일지, 사실 5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1년 앞도 내다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AI라고 하는 기술은 더 역동적일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보았던 그런 다양한 규제를 받는 그런 기술보다도 더 다이내믹한 기술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관련된 도전 과제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꼭 필요합니다. 네, 포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AI의 응용 분야를 얘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AI 규제도 중요하지만 어떤 분야에 사용될 수 있는지도 보아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알렉스 박사님, 이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마틴님이 얘기하신 광범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AI 시스템의 복잡성은 규제도 더 복잡하게 만든다. 같이 동반 복잡성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기술 전문 지식이 규제 당국에서도 또 포용이 되고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AI의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다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섹터별로 해서 애플리케이션 구체적인 측면에서도 다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섹터별 원칙도 필요할 것이고 다음으로 정부 차원의 자율화 그리고 또한 규제 그리고 기술 자체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서 디지털이 발전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모든 부분에서 전반적인 정부가 이 부분에서 더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은 그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중요한 논의들을 먼저 우리가 다루면서 얘기를 해야 될 거고요. 또 구체적인 이제 자세를 부탁하셨는데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AI 규제 제안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공개 정보입니다.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AI 시스템이 이런 부분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공개가 될 것이고요. 또 챗박스 박스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포함을 시켜서 정보를 제공해야 될 것이고 또 누가 여기에 포함되는지 사람에 대한 정보도 포함될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AI 시스템을 애플리케이션 으로 사용이 된다면 모든 정보들은 개방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질문들을 사람들 스스로 직접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례는 여러 애플리케이션들 중에서 컴퓨터 계산에 효율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AI를 통해서 여러 정보를 뽑아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사람들이 예를 들어 성격이 어떤가, 또 얼굴이 표정이 바뀐다거나 어조가 바뀐다거나 함으로써 이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까지 알게 된다면 이 정도까지 가면 AI는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이런 리스크가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특히 사람에 대한 것이라면 금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고용하고자 할 때 이러한 모든 AI 정보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만큼의 차별적 요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사례를 먼저 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앵글라 박사님. 흥미로운 말씀을 해주셨고 또 사례가 굉장히 재미있네요. 기술들을 사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된다면
정말 이것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 교수님께 또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패널분들께서 제 어떤 예시가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에너지 원자력과 관련해서요. 근데 이 두 개 기술 간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핵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기술적인 그런 시스템에 의존하죠. 이런 큰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물리적인 건물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모든 즉 층별로 되게 세세하게 테크니컬하게 다 설비가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 AI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분산형이고 잘 보이지 않고 실제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AI 규제와 관련해서 중앙화된 기관을 갖춘다고 해서 이게 완벽한 그런 솔루션이 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술 자체가 원자력과 비교해봤을 때 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러한 비유를 들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것이 이중적으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그리고 또 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앵글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AI 정책과 관련해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에 일어나된 그러한 AI 정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AI가 매우 분산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몇 가지 플랫폼 회사들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비정형적인 많은 그런 배달 기사들이 요즘에 있는데 이제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 회사들 같은 경우에 이러한 AI를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이러한 언컨택트 시대에 플랫폼 회사들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유럽의 GDPR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AI에 특화된 그런 규정은 아닙니다. 규제는 아닙니다. 데이터 전송과 관련된 그런 규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찾고 싶기는 하지만 이러한 구체적으로 베스트 프랙티스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AI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뭔가 아주 그런 종합적인 그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는 없다고 하더라도 일종의 저희가 거버넌스 원칙은 설정이 되어 있지만 뭔가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러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는 아직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질문에 적절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사례들을 이제 요청해 주셔서요. 근데 이 정도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네. 원자력 에너지 기술과 또 AI 기술을 비교를 주셨는데요. 하나는 매우 중앙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AI는 약간 보이지 않는 그리고 또 분산형의 그런 기술이다. 그리고 또 많은 그런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또 개발자들이 관여되어 있다. 그래서 실제로 AI를 규제를 하고 그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본 패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패널 분들, 유튜브 접속해 주신 참가자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카이스트는 AI 분야에 있어서 더 많은 국제 협력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에서 대면으로 더 많은 협력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든 분들의 훌륭한 발표와 논의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